마을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 순박한 농촌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와 언어를 김유정만큼 생생하게 담아낸 작가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김유정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들은 바로 이 마을 곳곳에서 포착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기 대원이 있거든요. 예. 목욕을 하고 이제 여기를 오다가 저 앞에서 뭔가 이제 어떤 영감하고 젊은이하고 드자벽 싸우는 장면, 막 욕을 하고 이제 뭐 대릴싸이죠. 그래서 김유정은 제주도를 보고, 아, 여기 우리 마을 참, 여기 참 재밌다. 네, 네, 네. 여기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 네, 네. 이런 거를 여기 서서 바로 이제 메모를 하던 현장이죠. 자신의 딸 점순이와 혼인을 시켜준다며 대릴사위를 머슴처럼 부리는 장인과 대릴사위의 신랑이를 재밌게 그린 김유정의 대표작 본봉. 그 주인공들이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눈앞에 보듯 생생하고 실감나는 이야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저도 선생님 지금 보입니다. 지금 싸우는 게 저. 아, 보이죠? 예, 이제. 아, 예. 아, 정말. 지금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타이밍을 조금만 하면 다 뭐 집 있죠. 점순이가 저 뒤에서 막 쫓아나오죠. 네. 아, 그런데 실내 마을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김유정의 소설만큼이나 아주 정겨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봤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미소.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요즘 같은 계절이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었죠.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의 옛 풍경이 됐지만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낡은 기계는 지금도 하얀 쌀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뭐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도정을 오늘 네, 많이 하세요? 아들, 딸 들라고 이렇게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힘들어도 아들, 딸 주는 게 뿌듯해갖고 막 나온 쌀맛이 달기만 합니다.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실내 마을에서 훈훈한 고향의 정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빠르면 1시간 거리, 강원도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춘천. 삼악산에서 바로 내 서쪽으로 흐르는 소양강은 춘천에 이르러 북한강과 만나는데요. 봄춘, 내천, 그러니까 봄이 오는 시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것도 이렇게 넓고 푸른 물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봄을 품어서인지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청춘의 도시죠. 춘천에 젖줄인 소양강에는 한 처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 가보지 않은 분이라도 동상의 주인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처녀의 순정을 노래한 소양강 처녀. 국민 애창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이 노래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운 것인데요. 춘천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머무는 또 다른 명소가 됐습니다. 신앙 가는 길에 소양강 처녀 보려고요. 저는 열정과 젊음이 있고 저 애틋하다? 애틋하다. 애틋하다. 뭔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울어서 엠마 태우는 소양강 처녀. 네. 아. 저희도 크면서 주위에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할머님한테 네, 들으셔서. 재래시장을 가던 버스 아니던 자주 흘러 들었던 노래 같아요. 조금만 불러보신다면 혹시 조금만 불러봤지. 지금까지 춤을 춰볼래요?